많이 차이나요? 내년에 이제 할까? 너무했잖아. 근데 이 양반 결혼한 사람 아니야?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아저씨 이혼 안 해준다. 아저씨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먼저 결혼하실 수 있잖아요. 어떻게 하면 좀 미쳤어요? 아 전이 복 받았다. 제가 복 받은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우 멋있는 총각이네. 총각이네. 장가 갔어요? 네. 장가 갔어요? 아니요. 아직 안 갔죠? 네, 준비 중입니다. 준비 중. 몇 살인데요? 저 이제. 어이 많이 늦었네. 늦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. 오 봤다. 45. 씨, 나 급해. 응? 서 씨는 어떻게 돼요? 저 씨요. 씨. 네. 어 여자는 있는 것 같은데. 네, 얼마 전에 만난 저희 누나가 있어요. 연상녀요? 네네. 연상녀. 어 여자는 네. 있는 것 같은데. 그래 연상녀 만나는 거 괜찮은데. 네,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생각하는 건 없으니까. 왜요? 많이 차이나요? 아 조금 차이가 나요. 그 여성 성 씨가 뭐야 여친이? 씨야. 어머, 씨야? 네. 아니, 나이가 몇 살인데, 이 언니는? 내년에 이제 환갑? 내년에 환갑이야? 네. 너무했잖아. 저는 뭐,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. 그래? 네.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? 뭐, 지금 뭐, 둘이 뭐, 이제, 뭐, 밥을 먹거나, 뭐, 응. 차를 마시고, 드라이브하고, 응. 하는데 뭐, 크게 문제 없고요. 문제 없어? 네. 그래? 하긴 뭐 나이가 무슨 대수겠어. 그렇죠. 근데 이 양반 혼자 같지가 않은데. 네? 이 양반 네. 결혼한 사람 아니야?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 가정이 있는 것 같아. 네 가정은 있어요. 있는데 이제 그분도 뭐 아이도 없고 그냥 이제 살고 계시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좀 찍고 들어가서 상대방이 계시기는 하는데 부분이 그렇게 썩 좋거나 그러지를 않으세요. 근데 이혼이 안 돼. 그럼 가능하다고 그러던데요? 안 해줘 아저씨가. 할 수 있다고 해서 언니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안 해줘요. 이혼 안 돼. 어떡하려고 그래. 저희 이제 다 얘기까지 다 끝났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끼리 이제 지금 이제 집도 지금 요번에 새로 장만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전 집으로 와서 저랑 같이 우리 누나는 그래요 그냥 우리 누나 어떡하니 우리 누나 아 진짜 완전히 갔구나. 너무 좋아요. 그렇게 좋아? 네. 이 언니가 그렇게 매력이 있어? 이 언니가? 아 네. 예뻐? 정말 멋있어요. 멋있어? 네.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랑 정말 맞아서. 혹시 엄마 같아서 좋은 거 아니야? 뭔가 편안하고 푸근해서 그러는 거 어떤 이미지야? 내가 보기엔 그런 이미지인데. 되게 날씬하시고요. 그 나이에 비해서는 키도 좀 크시고. 그냥 되게 나이 대부분 이제 한 50 넘고 60 넘으면 여자분들이 머리가 짧아지잖아요. 롱볼트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그렇지. 근데 저희 누나는 이제 머리가 이제 어깨까지 오고 살짝 웨이브도 하고 염색도 이제 뭐 흰머리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다니시고 아, 너무 좋아요. 그런 자기야 느낌. 우리 젊은 이쁜 저기 멋있는 청년 네. 정신이 확 나간 것 같아.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막상 살아봐라? 지금 그 외향적인 건 그래. 근데 여자가요, 60이 됐으면 내가 보면 폐경됐어요. 생일 안 한단 말이에요. 폐경하고는 상관없어요. 몸 되게 아파. 여기저기 뻐그덕거리는데 아픈데 되게 많아. 지금 뭐 병수발이 할 일 있어, 지금? 아니, 근데 저희가 가끔씩, 어떻게 보면 이게 불륜일 수는 있어요, 지금. 아니야, 불륜이야, 불륜! 근데 지금 가끔씩 이게 하면, 좋은데요? 둘이 관계도 해봤어? 네. 잘 맞아? 네.
여기 아저씨 이혼 안 해준다. 그래, 말로는 부부 사람서 그래 이혼해 이혼해줄게 이러지만 실상 그게 딱 현실로 오잖아. 왜냐면 미혼 수가 없어. 언니가 누나랑 저랑 바람이 나서 그쪽에서 이혼을 유도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? 큰일 났다. 그렇게 하면 돈 좀 써야 돼. 돈 많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까. 아,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. 야, 그런데 남자는 70, 80을 먹어도 내 건 내 거예요. 내가 안 쓰더라도. 너무 손대는 거 싫어한다니까? 근데 우리 누나하고 그 아저씨하고 나이 차이도 되게 많으세요, 나이가. 나이 차가 많다고 그래도. 있잖아, 80을 먹어도 남자야. 근데 자기 너무 영혼이 맑은 거냐, 순수한 거냐, 아니면 그냥 며칠 된 거냐. 내가 보기엔 멀쩡한 총각이거든. 이 사랑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건 아니야. 네. 뭐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. 네네. 그럴 수 있어. 좋으면 사는 거지 뭐 어때. 살아보면 되지. 그러나 지금 현재 가정이 있는 가운데 이게 고민이어서 상담을 했는데. 응? 뭐 내가 보기에는 이 아저씨 절대 이혼 안 해준다? 그러면 아저씨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먼저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. 어떡하면 좀 미쳤어요? 그때까지 그냥 사귀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결혼해도 되지.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상담을 했어. 근데 지금 너무 좋으니까. 있잖아, 좋으면 이거 만난 건데 헤어지란다고 해서 헤어질 사람도 아니고 상태를 보니까 내가 딱 번갈아가고 싶을 정도야. 완전히 그냥 멀었어 눈이. 그러니까 헤어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. 네. 만나가는 것까지 만나보는데 조금 더 지켜봐라 그래. 응? 한 2, 3년 그냥 만나기만 하면 안 되겠어? 근데 저는 하루라도 더 빨리 살고 싶은 게 같이 살고 데리고 오고 싶어갖고? 네. 아, 저 언니 복 받았다. 자기 밖에 안 되는데. 아니요, 제가 못 받은 거예요. 자기 뭐 충격받거나 이렇게 머리 다친 적 없지? 네, 없습니다. 그래, 사고 난 것도 없는데 왜 머리가 그러지? 그러니까 자기가 편안한 게 좋은 거야, 푸근한 게. 뭐 연륜도 있고 하니까 편안하고 푸근함을 줄 수 있지. 응?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젊은 총각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많이 하세요. 좋으니까 내가 저도 하는 거야. 그러나 뺏어오지는 마. 그럼 그냥 이렇게 사귀기만 하고 이렇게 있는 걸 괜히 저 사람 죽을 때까지 너무 황당한 얘기야.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는 순리적인 거를 따라갔으면 좋겠다. 응? 네. 굳이 알려갖고 응? 굳이 알려갖고 좋을 거 없을 거 같고 망신 떨 거 같고 내가 보기엔 그래. 응? 자기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거. 정신상태나 모든 건 내가 보기엔 정상적인 사람인데 자꾸 말하는 거나 지금 여성관에 대한 거는 어머 머리 한 개 맞은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. 너무 좋아서. 그래, 너무 좋은 거 알았어. 알았다니까 좋은 거. 근데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 있나. 그래서 내가 존중하는 거야, 좋아하는 거를. 네. 내가 이제 정신 상태가 이상했나 없나 보니까 그건 아닌 거 같아. 기다리다 보면 이제 제거가 되나요? 이 정도라면 우리 젊은 총각 그런 수준이라면은 지구 끝까지 가서 내 거 할 거 같아. 이거 내가 갈라놓을 일이 아닌 것 같아. 네네. 응? 그래서 뭐 좋은 여자, 이쁜 처자 뭐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. 다른 거는. 그랬으니까 순리대로 가자는 얘기만 하고 싶어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알았죠? 네. 저희 궁합은 괜찮나요? 궁합? 네. 뭐 이미 궁합은 하기 물어볼 것도 없어. 서로 맞추면 좋다며. 좋으면 됐어. 응? 이 정도면 궁합이 나쁜 궁합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. 네. 나쁜 궁합, 궁합도 잘 맞는 궁합이야. 사실 젊은 사람으로 따진다고 보면. 근데 궁합을 논할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이 벌써 오고 가고 마음이 풍성하고 그런 거 보니까 단 이게 가정이 있는 부분에서 걸렸는데 이 부분은 순리대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. 기간이 좀 길더라도 길어요. 왜냐면 죽을 것까지 기다려, 죽을 때까지 기다려. 이거 남들한테 몰매 맞으니까 좀 순리적인 걸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얘기지. 알았죠? 기다리다 보면 저희 누나가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시잖아요. 네네. 정적하거나. 돌아가시려면 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. 감사합니다. 네네네네. 그래요. 좋은 만큼 잘 만나보시고 남한테 아프게만 하지 마세요. 그럼 안 알리고 그냥 사귀고 있으면 네네. 언젠가는 이제 제 거가 된다는 소리잖아요. 그렇죠. 되든가. 어차피 자기 거야. 지금 내가 봤을 적에. 네. 둘 다 마음이 와버렸으니까
그걸 뭐 저 호적만 해놓으면 뭐 할 거야. 마음이 벌써 옮겨갔는데. 네. 상대에게 가슴 아픈 것만 하지 마세요, 그 아저씨한테. 네, 알겠습니다. 네네, 건강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